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상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2242선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오늘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1포인트 정도 지금 밀리는 거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몇몇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으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장세입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게 되면 현재 3포인트 정도의 상승이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플립형 관련 종목 신제품 스마트폰 관련주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일부 바이오주대 시세도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딱히 좀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자, 시장 흐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팀장님은 제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셨는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세현 연구원 그리고 서상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셨어요. 예, 이 시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채연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오늘 국내 시황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에는 하락 출발했었는데 이것은 그 글로벌 증시에서 다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커졌었습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대로 그렇게 좀 그 보합되는 수준에서 발표되었지만 거기에 세부 내용들이 설비 가동률 아니면 그 경기 그 계절 조정에 소매 판매가 살짝 부진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살짝 커지면서 약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장중에는 그 상승 전환도 하면서 그 보합권 등락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장중에 중국 증시에서 그 MLF 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이렇게 어려운 이름인데 그 1년 물짜리를 10bp 인하하면서 부양 정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오늘 2%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들이 어떤지 지금은 이슈에도 상당히 민감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들을 주목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뭐 사망자 수 그리고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는데 그렇게 큰 폭에 그렇게 막 놀랄만한 그런 큰 폭의 상승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총 감염자 수는 7만 1,000명이고 그리고 지난 주말간 한 3,000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사망자 수는 1,775명으로 이것은 그 사망자 수는 약 한 50명에서 100명씩 이렇게 매일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좀 각 국가들만의 그 부양 정책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이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의 부양 정책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신흥국 중에서도 그 뭐 인도나 그 브라질 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신흥국들도 그런 그 유동성 네. 부양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가져온 그 뉴스 플로 중에서 BOJ의 구로다 총재도 만약에 그 일본이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 홍콩처럼 그 리세션을 좀 준비하고 있다. 리세션이 좀 예상되고 있다. 이런 뉴스 플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 피해가 더 커진다면 구로다 총재는 물론 즉각적으로 더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펼칠 의향이 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각 국가마다 조금 이제 다시 부양 정책 모드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연준은 아직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죠. 아직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열어둔다라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그 미니애폴리스의 그 연은 총재인 카시카리 총재만 그렇게 만약에 가정을 물론 말을 하고 만약에 미국 경제 피해가 워낙 크다면 물론 그 금리 인하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지 그 좀 미국에서 나온 강한 색깔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흥국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중국의 부양책이 좀 부족한 거 자기네만 오르고 아직 발표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르고요. 뭐 전반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치. 것들을 한꺼번에 발표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MLF 중기동성기금 그 발표 금리를 10bp 인하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20일 날 있을 이제 대출 우대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기준금리와 해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확실시하게 만들었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지준율 인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시장은 뭐 문제 있으면 유동성 풀겠지 네. 그러면서 다 끌어올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연준 쪽에서는 유동성을 하나둘씩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유동성을 푼다니 이거 가지고 또 끌어올리겠죠. 네. 근데 이제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요인은 MLF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일단 뭐 중국 증감위 쪽에서 그 상장사 재융자를 좀 완화하는 규제 완화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증감위 쪽에서 또 그 얘기도 했거든요. 양도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했지. 상장사 재융자가 뭔가요? 그러니까 네. 대출을 받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기업이 그 규제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좀 낮게 해준다든가 뭐 정도인가요? 안 해줄 연장은 안 해줘야 되는데 해준다거나 이제 이번 이제 신종 코로나 이슈 코로나19 이슈를 가지고 어차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장이 멈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야 뭐 한 20일 정도 멈춘 다음에 뭐 재고를 좀 더 확대를 시키면 2분기 때 좀 많이 늘어나면서 뭐 쌤쌤 네네, 할 수가 괜찮아요. 있는데 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재융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 자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양도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중국 증시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들 그러한 관련된 정책들만 나온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다 보면 은보감이, 은감이하고 보감이하고 합쳐져가지고 이제 은행보건관리위원회 쪽 만들었는데 은보감이 쪽에서는 대출 관련돼가지고 또 쉽게 해주고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해주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중소기업들 위주로 해서 이것들을 좀 좋게 해주는데 일부 이제 대형사들에서 이거를 또 신청을 했어요. 이 기금을 샤오미나 이런 데서 근데 그쪽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샤오미 해가지고 너네들은 좀 그 감내할 수 있잖아 이런 분위기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먼저 선제적인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다음에 뭐 후난성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그 관련돼가지고 3개년 그 계획까지도 발표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련된 산업 최근 들어서 좀 멈췄던 위축된 기업들 업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걔네들 상승하는 종목들 테마를 보면 뭐 하웨이라든지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뭐 5G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3에서 5% 네, 네. 급등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테슬라라든지 로봇 뭐 샤오미 이런 것들 한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대부분 다 업종이 다 강세를 좀 보인 가운데 뭐 전반적으로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보합이나
약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IT나 5G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의 흐름 특징 중에 하나가 2018년도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은 4차 산업들, 이게 흔히 말해서 IT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급등을 했다라면 전통 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위축돼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너무 심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 부양 정책들 내놓은 것들 대부분 다 보면 그런, 이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건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에요. 내수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만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지금 금요일 날, 비록 1월 달이긴 하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게 겉으로 표면된 건 잘 나왔는데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제조업 생산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소비 같은 경우도 핵심 소매,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빼고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소매 같은 것들은 오히려 별로 낙관적이지가 않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은 자기네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양책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받는. 지금은 이제 감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두 번째로 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근데 왜 우리 중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안 가요? 라는 부분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내수 부양책이 좀 중국 쪽에서 좀 더 세게 나와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수 부양책도 내수 부양책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중국의 유동성이 공급. 그러니까 중국 경제 지표를 볼 때 M2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M2 증가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건데,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중국의 소비가 증가를 하고, 중국의 소비가 증가를 하면 중국의 산업 생산이 증가를 하고, 중국의 산업 생산이 증가를 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를 하죠. 이제 그 수순을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좀 가장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는 유동성 공급을 얼마만큼 하느냐예요.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만이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도 뭐 도요타라든지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뭐 공장을 재가동하고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일부에서는 2분기나 돼야 정상화될 거다, 전체적인.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1분기는 실적은 별로. 뭐 4월 말 정도는 되지 않... 아, 그럼 그게 2분기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위축될 가능성이 좀 높고, 더 나아가서 뭐 2월달 수출 지표 발표되는 3월 1일날 별로 안 좋은 거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네. 일단 한 분기는 버려야 될 수도 있구나라는 부담감은 있는 반면에, 요것을 좀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지수 자체는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